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 살펴보는 시간 장바구니 생생 물가 코너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한희 주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품목이 오르고 또 내렸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지난주 가격 동향부터 좀 살펴주시죠. 아, 네. 지난주 메론과 얼갈이 배추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메론은 전망 곡성, 반향 등으로 출하지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 내 단임 물량이 증가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개당 11,500원에서 1,500원 정도로 약 9%가량 내렸습니다. 네. 얼갈이 배추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포천, 고양 등 주산지 출하량이 늘어 시장 반입량이 증가했습니다. 1kg에 1,700원 정도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작년 5월 평균가보다 낮은 가격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시니 국이나 무침 등 반찬에 드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덧붙여서 대파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봄대파 출하가 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kg에 3,500원 정도인데요. 한주 10%에서 20%씩 낮아지면서 완전히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쓰임이 많은 대파 이제 좀 부담 없이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대파가 정말 한동안 금파였는데 이제 드디어 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사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반대로 좀 오른 품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비가 자주 왔었는데요. 네. 이거에 오이와 애호박 등에 비해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흐린 날씨에 이제 작물들이 해를 못 봐서 성장이 더디고 수확 작업도 지연되면서 시장 반입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에 비해 찾으시는 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 가격이 꽤 올랐습니다. 오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다기, 가시 등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0개 묶음에 약 2,000원 정도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애호박은 날씨의 영향과 더불어 남부지방 출하 종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겨울 동안 기른 애호박들은 출하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한 개에 600원 정도 올라 1,800원 선으로 약 50%가량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에서 봄철 재배 물량 출하가 증가해 곧 안정세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 오이 찾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 거기다가 날씨까지 영향을 받아서 지금 오이가 가격이 좀 올랐고 애호박도 가격이 네. 좀 올랐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오를 품목이 또 있나요? 네, 이제 오를 것 같은 거는 고추류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시기에 원래는 해품 물량이 많이 나와서 시장 수요를 감당을 해줘야 하는데 잦은 비 소식으로 상품이 좀 물러지고 산지 출하도 줄었습니다. 풋고추, 청양고추, 붉은고추 도매 가격이 이미 지난주에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서 금주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될 것 같은데요. 출하가 안정될 때까지 조금 더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네, 요 며칠 계속 비가 좀 자주 내려서 이 비가 지금 장바구니 물가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저렴한 가격 예상되는 품목은 없을까요? 네,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목은 수박입니다. 여름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품목이죠. 네. 이제 초여름 시즌에 맞춰서 출하 예정 물량은 넉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꾸준한 비 소식으로 아직까지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고 있어 금주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당근도 함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봄 당근 재배 면적이 작년보다 8%가량 늘었다고 해요. 여기에 코로나로 나들이도 제한되고 김밥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아. 부재료로 많이 쓰이던 김밥 수요가 줄어드니 당근까지 덩달아 수요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네. 6월 말까지 출하도 꾸준하게 이어져 한동안 약세를 보일 것 같은데요. 지금도 1kg에 3,100원 수준의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번 주 당근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집에서라도 김밥 한 줄 나들이 기분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주말에 저희도 집에서 좀 나들이는 못 가더라도 점심 메뉴로 김밥을 싸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주에 당근이 또 이렇게 저렴하다고 하니까 또 반찬하기 힘들 때 김밥만 한 게 없거든요. 김밥 한번 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장바구니에 담을 만한 제철 먹을거리 또 추천해 주신다면요. 아, 네. 제가 이번 주에 추천드리고 싶은 제철 식재료는 바로 핵감자입니다. 네, 요즘에 노지에서 재배된 핵감자가 제철인데요.
간단하게 찌기만 해도 포슬포슬 분이 나고 참 맛있는 간식이죠. 네. 추라가 한창이라 그런지 가격도 많이 저렴해져서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감자의 전분이 쓰린속 달래주는데도 효과가 좋다고 하니 평소에 위가 아프신 분들께 특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감자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 무려 사과의 두 배라고 하니 엄청난 양이죠. 오. 껍질째 삶은 감자 한 개만 드셔도 하루 비타민C 요구량의 3분의 1은 채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칼륨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나트륨 배출에 정말 탁월하거든요. 요즘 같은 제철에 챙겨 드시면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최근에 양파, 당근 모두 저렴하니 함께 구매하셔서 카레 한 그릇 하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역시 비 소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날 집에서 가족분들과 지글지글 감자전을 드시면서 정겨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뭐 주부님들이 메뉴 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이 주인님께서 추천해 주신 것들 뭐 김밥에 카레 감자전까지 메뉴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강한희 주임이었습니다.